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현 정부 들어 처음 통과된 해임 건의안이죠.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죠. 네,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문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어제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밝혔던 그 내용,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 국민들께서 어떤 것이 옳고 그런지 자명하게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이 내용으로 해임 건의안 거부 의사를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참 착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외교 참사라고 이렇게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참 착잡한 심정이 들었다고 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교 참사라는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고요. 예. 다만 야당의 질책은 국익 외교를 더욱 잘해달라는 차원에서 경청하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국민 사과도 외교 라인 쇄신도 없이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이던 2003년에 본인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을 때를 회고했습니다. 당시에 한나라당 야당의 대변인이 박진 장관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당시에 박 대변인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승리라고 논평했다라고 하는 점을 거론하면서 당시 자신,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의 해임은 누가 봐도 부당한 것이었지만 전하 노무현 대통령 국회 요구를 받아들였다. 박진 장관께 그대로 돌려드리면서 인간적인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것 또한 정치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당시에 그 김두관 장관에게서 해임 건의안 타결 후에 그만뒀죠. 네, 통과가 되고 나서 처음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었는데 김두관 장관이 받는 것이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해임됐었습니다. 예, 역대 오늘 어제까지 네 차례였는데 그 임동원 장관 그리고 김두관 장관이 두 분은 이제 물러났었고 그다음 2016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었고. 네. 예, 이제 국민의힘은 여기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권고안을 제출했군요. 네, 송원석 원내부대표는 전날 본회의에서 당초 의사 일정에 없던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사 일정 변경으로 처리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강제 처리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례적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있는 날에는 쟁점 사안을 안건에 올린 적이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한편 최대 쟁점인 그 한미 간의 최대 쟁점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개정안 미국 의회에서 지금 발의됐다고 하는군요. 네, IRA 이 법안 내용은 미국 내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는 세액공제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으로 한국 내에 생산을 하던 현대 기아 전기차들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결과를 낳는 법안이었는데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배출한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 스테판 원옥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기차 세액공제 조건을 3년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예. 조지아주의 경우는 현대자동차 관련 지역으로 이 문제에 민감한 지역으로 꼽혀 있었는데요. 이미 IRA 개정론이 불거져 있었고 이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될 경우는 현대자동차는 조지아주 전기차 생산이 완공되기까지 시간을 벌 수 있고 또 조지아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그 뒤에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서 현대차가 미국 내 생산차에 대해 세액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점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미국 의회의 진행 상황은 또 추후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여기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연결을 해서 각각 입장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죠 이재정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네, 계시죠?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기자입니다. 네, 어제 그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야권 성향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했고 이제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 처리였는데 자, 이렇게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외교 문제 총 책임이 있는 주무장관이 외교부 장관입니다. 예.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불법이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탄핵과 해임 건의안을 별도의 제도로 두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헌법 체계를 이해 못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건지 예. 묻고 싶고요. 무엇보다 저희 당 입장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
국회의장님 같은 경우는 가운데서 역할을 마지막까지 조율을 하시기 위해서 예. 그 청와대 측에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또 이와 같은 대처 방안에 대한 국민적 그 부정적 의견들이 많으니까 대통령의 사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그 청와대 차원의 인적라인 쇄신들을 요청을 하셨대요. 물론 그것과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은 별도로 저희는 진행이 되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 의장님으로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오후에 특정 시간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조율까지 해보려고 하는데 청와대는 사실상 뭐 무시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국회로서는 최소한의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제 이번에 외교 참사라고 부르는 부분들, 이제 어떤 순방 기간 중에 선거가 없었던 것은 왜 외교부 장관이 책임질 일이냐? 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든지 전 국민 듣기 평가를 시켰던 김은혜 홍보수석이 책임을 져야려면 져야지 왜 장관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 말에는 이제 저는 방점을 찍고 싶은 부분은 예. 누구보다 지금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 휘하에 거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말도 없는 지점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견들인 거고요. 예. 여기서 박진 장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교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주무장관입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 발로 그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을 장담했어요. 그 외교부는 그렇다고 책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상의 회담은 동선 하나의 오차까지도 미리 계산을 합니다. 예. 그리고 주요 장치들, 외관적 장치까지도 모두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한미정상회담은 열린다고 했는데 결국은 뭐 48조 환담이라기보다는 그건 인사죠. 인사죠. 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약식 회담이라고 했는데 일본 정부가 간담회로 축소시키는 등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들이 연출됐단 말입니다. 예. 그 모든 것들이 청와대 책임이야라고 미룰 수 있는 것이 외교부일까요? 저는 억울한 지점이 내부적으로 없지 않다서 치더라도 예. 모든 외교 문제의 주무장관은 외교부 장관입니다. 그 문제를 여권 내부에 이런 책임 공방으로 대외적으로 설명해서 누구 하나가 책임을 미룰 수 있을까요? 근데 일정이 안 돼서 이제 한미 정상이 짧게 만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한 이번에 이제 외교 참사 책임을 지라고 했지만은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을 해서 이번에 그 비속어 논란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외교부 장관 경질까지 가야 될 사안이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 여당에서 하시더라고요. 해리스 부통령 개의치 않는다. 영국에서도 감사하다 얘기하고 아무 문제 없다 하는데 왜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느냐는데 그게 외교죠. 동맹 국가의 패권 국가가 한국 국내 정치를 가지고 비난하고 말을 쉽게 얹겠습니까? 그건 하나마나한 비판인 거고요. 외교적 언사로 한 말일 뿐이다. 해리스 부통령. 외교적 언사가 아니라 사실상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언급할 수 없는 지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을 간담회라고 한다는 등 한일정상회담 예정돼 있다는 청와대 발표에 사실 무근이라는 등 반응했던 일본의 반응을 거기에 견주어서 한번 비교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외교적 언어를 봤을 때 한일회담 성과를 자평하고 있는 여당이지만 얼마나 무리하게 추진하고 성과에 집착하다가 우리가 좀 민망해진 상황인지에 대해서 되려 지금 있은 1년의 회담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잣대가 되지 않을까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친작가님 김소장님 함께 질문하시죠. 그 박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런 의견이 쭉 나오고 행거냐 나온 다음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런 지경에까지 왔는지 착잡한 심정이다라는 말도 하면서 정면 돌파를 사실상 선언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해임 건의에 대한 이와 같은 장관의 태도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상 국회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태도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마땅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미 윤 대통령이 신임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누군가를 신임하고 말고의 입장에 처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태도를 통해서 국민을 더 실망스럽던 그 사후 조치나 이런 부분에 점검하셔야 될 부분이 실리를 누구에게 주고 말고 언급할 입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저도 이제 속보로 듣고 받아들고 있는 내용으로는 해임 건의안 통지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윤 대통령께서도 하신대요. 예. 그런 청와대와 여당의 일관된 기조에 알맞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민주당에서 늘 하는 게 탄핵 해임이거든요. 가끔가다 써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전과의 보도처럼 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극단적입니까? 네, 극단적일 수밖에 없는 외교 현장의 상황들 있겠죠. 제가 말씀 하나 드려볼까요? 정치 초보자. 그리고 또 능력의 한계가 현실로 드러나고 기본부터 배워야 하고 자기 조국도 이해 못하는 사람. 이게 민주당이 한 얘기일까요? 외국의 정치 매체들, 그 경제 매체들이 사실상 이런 정상회교 대참사 일어나기 전부터 윤 대통령의 외교 역량에 대해서 했던 평가들입니다. 뭐, 한국 대통령의 인기가 없는 것에, 우리 바이든 대통령에게 좀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조언까지도 하기도 하고, 이거는 미국 외교안보 전문 매체 내셔널 인트레스트입니다. 이 정도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일의 어떤 특정 실수 때문만에 저희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 나름대로 역할을 더 했었어야 한다. 예. 나는 그런 아쉬움의 지점들이 해임까지 갈 일이냐라고 하는데 연이은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주무장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관 해임 건의안 얘기하지만 김재수 장관 당시에 이제 해임 건의 되고 최초로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2016년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네. 그리고 이번입니다. 뭐 극단적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어떤 지점들을 더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그 정도로 해임 건의안이 무거운 제도이고 쉽게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저희도 계속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고민을 하고 채택한.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 조문 문제도 영국 대사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 조문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그 한국 내에서 그런 까십거리는 우리 신경 쓰지 않는다. 한국 한미동맹 굳건하다.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만나 상당히 기뻐했다. 만족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외교 참사라는 말을 붙였거든요. 참사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하면 섬뜩한 단어거든요. 정치적으로 공격할 때 뭐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덜어. 근데 이거는 현실이 아니라 약간 선동적인 어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이거 현실로 착각하니까 해임안이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걸 갖다 지금 다른 야당들 다 빠진 다음에 혼자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좀 처리해버린 거 아닙니까? 다른 야당이 빠졌다고 하면 정의당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뭐 국민의힘도 빠졌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민주당 이중대라는 그 정치적 프레임 안에서 그 내부에서도 조금은 과잉된 어떤 경계심도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번 판단에 별도의 그 저는 이제 뭐 왜곡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내부적 비판 등등의 최근에는 독자적 행보를 위해서 여러 고민들도 좀 무겁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주어 강조한 부분은 청와대가 더 책임이 크다라는 게 사실 정의당이 내세운 메시지인데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일론에 일리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김태호 차장이라든지 안보실장 책임 더 큽니다. 김태효. 무엇보다 대통령 책임이 더 크죠. 근데 외교 현장이에요. 결코 사적인 공간이 아니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든 간에 그건 사적인 언사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한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노출시키고 이후에 대응을 잘못한 것이 참모고 외교부입니다. 저는 사실상 이 문제가 참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고요. 외신들도 로데이터를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보도에 활용했습니다. 특정 언론사를 소위 말해서 컨트롤 C, 컨트롤 B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특정 언론사를 향해서만 잣대를 돌리는 것조차도 다시 외신이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외신이 우리 국내 언론보다 중요하다가 아니라 외신은 뭐냐면 외교 당사국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청와대의 이후 대처, 대통령이 한두 번의 실수는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연달은 어떤 태도에 국민들도 불신을 보이고 외교로도 대참사라고 언급하는 게 아닌가 의원님, 지금 근데 이제 6시쯤 넘어서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이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냈는데 이제 국회의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해임 건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이제 밝힌 상황 아닙니까? 의원님도 보셨다시피. 네. 그럼 이제 사실상 대통령이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누군가는 강제할 수 없는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정치를 이제 최근에는 워낙 뭐 법적으로 데려가고 뭐 저희도 책임이 없진 않습니다만은 법적인 공방의 책임만을
권위 있는 제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예. 정치적 권위라는 게 국민적 신뢰라는 게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 못지않게 해임 권위라는 것도 정말 무거운 제도이고요. 예. 그렇게 국민에 의해서 국민의 대표에 의해서 해임이 됐다는 사실을 감수하고 넘어가야 하는 대통령은 또 그 나름의 정치적 책임을 결국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이런 사태까지 빚은 것은 스스로의 잘못에서부터 비롯된 건데 예. 그 이후에도 나름 대처하는 태도라든지 대통령만이 아니라 그걸 총체적으로 대하는 여당이나 대통령 참모들의 태도들이 지금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태도 역시도 또 하나를 얻는 셈이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고요. 이어서 여당 입장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조금 전 이재정 의원 또 말씀도 들으셨을 텐데 국민의 뜻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것이다.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해임 건의안은 국민의 뜻이 아닌 민주당의 일방적인 어떤 그 주장인 것이고 특히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현재 방한한 당시에 정말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 외무부 장관을 해임 건의안을 제출함으로써 정말 예.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 더 나아가서는 국익을 굉장히 흔드는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갤럽에서 조사가 나왔는데요. 네. 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인 24%를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고 그중에 이제 가장 큰 요인으로 외교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순방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25점 이하의 낙계점을 준 국민이 절반을 넘는다라고 지난 27일부터 29일 조사한 갤럽 여론조사 결과인데 그렇다면 국민들도 이번 외교 그 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이번 갤럽 조사가 물론 뭐 정확하겠지만 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물론 대통령 이번 순방에 사소한 실수는 있을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왜곡됐다. 예. 지금 이번 순방 외교를 통해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영국, 프랑스 등의 전통적인 우방과 있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한 건 물론이고 정말 그동안 냉각기를 넘어서 빙하기였던 항일 관계를 다시 물꼬를 트고 그리고 순방 외교로서는 최대의 투자 유치 성과인 11억 5억 불이나 되는 첨단 산업 어떤 유치를 한 등등의 좋은 어떤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사소한 어떤 해프닝 내지는 터집이 지나치게 조작 왜곡 보도가 된 것이 국민들의 어떤 판단을 이렇게 흐리는데 저는 좀 큰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고 예. 물론 좀 사소한 해프닝이라도 잘못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뭐 유감 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좋은 어떤 성과에 비해서 너무 사소한 것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 왜곡 보도가 되고 이런 어떤 사실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네, 진 작가님. 그 여론은 말이죠. 그 여당 의원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론 이런 거고요. 국민들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정보도 듣고 여당 의원 네. 여당 얘기 듣고 야당 얘기 듣고 이 언론 네. 저 언론 다 듣고 평가를 내린 게 이렇다라는 거거든요. 네, 자꾸 네, 언론 탓을 네. 하시잖아요. 저는 굉장히 어서 뭐랄까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왜 언론 탓을 하십니까? 아, 저는 이제 언론 탓이보다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예. 좋은 어떤 순방의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잘못된 사소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알려져서 갤럽의 그런 어떤 조사가 나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는 것이 제가 뭐 절대 언론 탓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거든요. 성과가 있건 네. 없건 이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대하는 태도가 문제였거든요. 그 실언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먼저 사과를 네네네. 한 다음에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네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네네. 해명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부분인데 네네. 계속 끝까지 지금 사과도 안 하시고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시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네네. 그다음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하기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근데 먼저 네네.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회담 네네. 만남 자체를 성과로 보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국민들이 기대를 갖게 한다면 실망을 해가지고 이런 게가 나오는 건데 이런 네네.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최소한 말입니까 외교 안보실이라든지 이쪽에 문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책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외교부 장관이라도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네, 의원님 답변해 주실까요? 예, 예. 그런데 물론 저도 이제 김태호 그 이제 그 1차장 우리 1차장이 그 한일 어떤 정상회담을 이렇게 한 것은 약간 성급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중권 선생님처럼 하나하나 있던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문책을 하기로 하면은 사실은 이제 끝이 없는 거고, 물론 나중에 이제 정확한 평가는 뭐 대통령이 하시겠죠.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 수많은 어떤 외교상인 그런 게 있어도 뭐 문책을 일일이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죄 문제, 유감 표명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국내 문제로 국한이 되면은 뭐 대통령이 뭐 만약에 혹시 뭐 저는 뭐 비속어를 썼는지 잡음이 많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썼다면 그래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외교에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예. 만약에 그 민주당이나 일부에서 주장한 것처럼 바이든이라든지 이런 게 맞다고 하면 이거는 외교적인 어떤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나중에 정말 뭐 있다면은 그 유감 표명을 하긴 해야지만 지금 당장에 하기에는 너무 외교적인 문제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지금 그 항상 대통령께서 의회주의를 늘 존중하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네네네. 것처럼 뭐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여러 가지 성과들도 있고 캐나다 총리와의 면담에서도 그랬고요. 네.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야 대표들을 한번 초청하셔서 방순방 성과도 설명을 하고 네네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뭐 국회 EXX 관련된 발언들도 유감 표명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실 기회는 없을까요? 저는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이미 지난 7월 달에 이제 김진표 의장을 비롯한 이제 국회 이제 의장단도 초청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어떤 의회 대표들 관계는 더더욱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예. 대통령께서 의회를 존중한다 그렇게 한 말씀의 그 근저에는 여야 합의에 의한 의회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것이지 이렇게 민주당의 일방적인 어떤 주장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당 대표 저희들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있고 일정에도 없는 일정을 바꿔서 해임 건의안을 예. 이렇게 그 강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굉장히 의외했던 절차 특히 관례 등에 비춰서도 굉장히 저는 부적절한 어떤 처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부적절한 처사를 국민의힘 판단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도 만약에 국민의힘 또 어제 그 국회 결과에 대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제 책임을 물어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셨죠? 국민의힘에서. 네. 민주당에서는 또 이제 전례 없는 정치 공세다. 민주당을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네. 강대 강으로 가서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민생이 굉장히 힘들고 경제도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우려가 큰 상황인데. 국회에 네, 지금 너무 싸우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점이 가장 좀 안타까운데요. 지금 잘 아신 것처럼 미국이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아서 지금 환율이 1,400을 넘고 특히 또 증시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고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여야가 정말 민생을 위해서 국가 경제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민주당은 지금 박진 명무장관의 해임 건의안이라든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고소한다든지 모든 것을 지금 이제 정쟁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죠. 물론 저희 당이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을 지금 사퇴 촉구안을 낸 것이 저는 100%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단지 예. 김진표 의장이 처음에 약속했던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예. 어제 일정을 변경해서 해임 건의안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어떤 좀 책임을 좀 묻겠다 그런 어떤 취지로 이제 어제 사퇴 건의안을 진 작가님 예. 저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MBC 항의 방문 때 참석하시기도 했지 않습니까? 정당에서 자꾸 방송사 찾아가가지고 뭐 이러는 것들이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아 보이거든요.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이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하고 민사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물론 MBC가 나름대로 정치적 편향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전체 선입견 때문에 성급하게 자막을 달았다고 저도 봐요. 하지만 그것이 뭐랄까 무슨 음모처럼 이런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게 뭐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무죄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거 뻔히 아시면서도 그 찾아가고 이러는 것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고 또 다른 방송사가 아니라 MBC라는 특정한 방송사만 딱 특정해가지고 가는 것들이 제가 볼 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뭔가 의도가 지금 있어 보여요. 의원님 거기에 보태서 하나 같이 여쭤보면 형사고발 하셨는데 검찰하고 경찰이 MBC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수사해야 된다고 보시는지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MBC에 이제 찾아간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저희들이 찾아간 것은 박성재 사장을 통해서 정확한 예. 어떤 MBC의 입장 해명을 듣기 위해서 좀 찾아갔습니다. 물론 이제 MBC 노조가 막아서는 통해 저희가 이제 그 박 사장하고 이제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방금 예. 진중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점이 결코 지금 유쾌하지 않죠. 단지 지금 MBC가 과거에 어떤 광우병부터 해서 이제 왜곡한 여러 가지 사례, 특히 이번에 어떤 자막 어떤 조작도 그렇고, 저희들이 특히 또 문제 삼는 것은 이 사안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외신, AFP의 어떤 그런 어떤 전문을 해서 미국 예. 백악관, 국무부 등에 다시 그 미국의 생각은 어떠냐. 물론 이제 전문은 아직 못 봤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미 간을 고의적으로 좀 이간질 내지는 진짜 어떤 외교 문제를 좀 일으키려고 하는 듯한 그런 어떤 사후 태도도 굉장히 좀 문제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MBC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사의 방향에 대해서는 뭐 제가 관련된 어떤 수사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던 어떤 자막 조작 문제라든지 민주당하고 그런 관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수사의 초점이 아닐까 저는 추측합니다. 아니 아, 그럼 그거 잠깐만 민주당도 같이 수사를 해야 되겠네요. 그거 아니 그 비판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수사라는 것은 그건 강압적이잖아요. 아 그거는 뭐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말지 그건 수사는 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추측한다고 말씀드린 것뿐이지 그거는 뭐 제가 지금 현재 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네네. 마칠 텐데요. 이제 현 상황 여야간은 너무 강대강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만약에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표명하시면 금방 이게 또 이 전국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통령의 사과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특히 이제 외교 관계 관련된 부분을 만약에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혹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 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충분히 저는 유감 표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에 사전에 외교적인 문제가 분리돼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과연 저는 민주당의 지금까지 했던 행태로 봐서 예. 대통령이 한번 유감 표명을 했다고 모든 것이 봄눈 녹듯이 사라질 거냐 이런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이런 어떤 행태는 예.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검경수사망이 좁혀오고 기소 재판하는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어떤 그런 게 근제에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런 것들도 민주당이 강하게 투쟁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판단하시는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일단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었습니다.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브리핑 이어가죠.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부터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긍정평가가 역대 최저치로 나왔네요. 네,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 1천 명에게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답변은 전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24%를 기록했고요. 예.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같은 기간 동안 4%포인트가 오른 65%, 그러니까 24대 65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8월 1주차에 한국갤럽 조사에서 긍정평가 24%가 나온 데 이어서 다시 역대 최저치 긍정평가율이 나왔고요. 부정평가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 외교를 드는 응답자가 17%,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을 든 응답자 13%, 발언 부주의 8%, 이렇게 해외 순방의 영향이 드러났습니다. 예.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35% 이하로 나타났고요. 긍정평가가 더 높은 연령대는 70대 이상뿐이었습니다. 18세에서 29세 긍정평가율은 9%로 떨어졌고요. 자기 이념 규정에서 중도층이라고 하는 응답자의 18%, 지지정당 측면에서는 무당층에서는 15%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10대에서 20대까지는 긍정평가가 9%로 떨어진 것이고 중도층이 18% 긍정, 무당층에서 15% 긍정하고 있다. 문자 주신 분 중에 김지열님은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은 듣고 싶지 않다. 민생 해결 이슈 본격적으로 좀 방송해달라는 말씀 주셨고 바다맘님은 일본인데요. 욕설 파문이 6시 메인 뉴스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부끄럽다라는 말씀까지 주시는데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진 작가님부터 좀 논평을 해주시면.
뭐 저 외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올랐다가 이제 다시 제자리로 이제 떨어진 건데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론조사가 뭐 하루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수십 개가 나와요. 사실은. 너무 많아요. 딴 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한 주에 많아야 한 주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인데.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론이라는 게,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선거를 앞두고는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음 선거까지 2년이거든요. 총선, 다음 총선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각 당들이 이제 지지율을 떨어뜨리느냐 올리느냐 이거 가지고 싸움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안에 대해서 유권자들 말고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게 만드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사안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들을 조작하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론에 대해서 일단은 이게 여론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는 좀 뭐랄까 진지하게 받아들여줘야 돼요. 근데 지금 정부 여당의 태도는 어떤 거냐면 언론이 잘못한 거다. 그들이 자꾸 왜곡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러면 앞으로도 계속 잘못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김 소장님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갤럽이 지난 노태우 정부 때 1998년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쭉 조사를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같은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목해 본 것은 취임 첫해 2분기 직무 수행 평가인데요. 즉 최근 세 달 동안의 평균을 낸 실적인데 7, 8, 9월 석 달인데 윤석열 대통령 29%로 문재인 대통령 75%, 박근혜 대통령 51%, 노무현 대통령 40%에 비해서 좀 많이 못 미치는 수치인데 역대 정권 중에서 유일하게 이명박 대통령의 21%가 더 낮았습니다. 예. 이제 다시 기억을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두 가지 길을 택했죠. 동시에 첫 번째는 검사들을 동원해서 광우병을 선동으로 몰아서 MBC PD들을 때려잡았습니다. 다 뭐 구속시키고 뭐 난리가 났었죠. 결국 전원 대법원 무죄 판정을 받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만 MBC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그때 망가진 MBC라는 언론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10년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이명박 정부가 택했던 언론을 망가뜨리는 길을 그대로 밟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언론 노조를 민주당의 천병 중에 천병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점과 MBC를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튜버적 세계관 안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바라보시면 안 된다. 근데 그때 또 이명박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예. 소고기 수입을 중단한 등 여러 가지 전향적 조치를 취해서 지지율을 다시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마음을 항상 닫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과할 문제에 사과를 하고 한 발 더 전진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만한 옵션인데 예, 이게 수사는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으로 할 수 있지만 정치는 고개 숙이면 국민들이 또 안아주시거든요. 조금 다른 입장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것 같거든요. 현 정부가. 솔직히 말하면 MBC가 이제 그것 때문에 MBC 기자들이 정권 넘어가면 우리 목숨이 끊긴다라는 이런 각오로 상당히 편향적인 보도를 문재인 정권 내에서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의 영향이라는 건 언론에 이런 언론도 있으면 저런 언론도 있는 거고 서로 다양한 논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끼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언론의 영향을 막 과대평가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들의 잘못을 반성할 것을 언론의 책임으로 돌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잘못을 갖다 교정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 정부가 좀 같은 길을 가는 것 같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 그 MBC 그때 광우병 때는 굉장히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자 김수진 평론가는 여론조사 추이 논평 추가적으로 하실 게 있으시면? 네, 이게 살펴보면 이제 지난번에 24%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갤럽 이게 8월 1주 차였는데요. 예. 이때가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기간이기도 하거든요. 하락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든가, 뭐 굳이 출마해야 되느냐 이런 여론이 올라오면서 약간 반사이득으로 대통령 쪽도 민주당 그 지지율 하락에 대한 반사이득으로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러다 추석 지나면서 조금 더 올라요. 회복이 그것은 됐죠. 아마 이제 지지층의 결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다시 무너지고 있는 게 최근 2주간의 흐름인 거고 지지층도 좀 실망한 부분이 있는 네,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지지율이 바닥을 찍을 때하고 다른 부분이 그때는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많이 하락했던 보수층만 봤을 때도 이제 레드크로스 부정평가 더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게 다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작용이 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특히나 언론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은 더 결집을 하는데 중도층은 더 멀어지는 네, 그래서 그 총체적인 수치를 떠나서
두 가지의 상반된 작용이 같이 일어날 그런 개연성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국민들이 보는 건 실수를 했다.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더 뭘 보냐면 그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실수를 한 것도 문제지만 저는 더 나쁜 게 그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그게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지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야당은 더 공세 강화하고 있고 여권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적 사례인데 관련 영상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국민도 귀가 있고 국민도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네. 네. 욕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청력 테스트를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 경제로 지금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국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 국민들을 정말 너무 개돼지로 취급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은 당장 좀 중단하고 이 문제는 뭐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갈 문제다. 예.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남 무안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들어도 바이든이 맞지 않나 욕하지 않았나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이 비속어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전해진 것에 대해서는 나는 기억 못하는데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예.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 경북대학교에서 특강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온 국민이 지금 청력 테스트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 문제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왜 대통령 비판하냐고 그러시는데 대통령 잘 하시라고 한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 좀 강해지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코미디라고 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예? 듣기에 따라서는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면으로도 들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초기에는 그렇게 말을 그렇지, 했죠.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들어도 지금 바이든이다. 또 말을 바꾸잖아요. 근데 그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제 서울대 그 음성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예. 이분이 모든 전기전자공학부 예. 교수님, 명예 그분, 교수님. 예. 모든 걸 다 넣어봤답니다. 모든 장치에다 다 넣어봤는데 바이든이라고 나온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걸 갖다 뭐냐면 미스인포메이션이 아니라 디스인포메이션이다. 미스인포메이션이 실수인데 디스인포메이션은 다분히 의도가 좀 들어간 실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논의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오늘 유승민 그 교수님 말씀은 MBC 보도가 조작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조작이다라기보다도 상당히 좀 뭐죠 의도가 있는 실수였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드릴 네. 수 있는 그런 파일이다. 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정확한 워딩은 이제 엉터리 자막을 띄워서 자막이 잘못된 것이다. 네, 바이든으로 들리게 유도했다라고 하는 게 성원용 명예 교수의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저 해리스 도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죠. 해리스 대통령. 그것도 미스인포메이션이 아니라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썼거든요. 예. 미스는 실수고 디스는 상당히 의도가 들어간 실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게 의원이 아니죠. 지금 전 의원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저게 저는 정상적인 태도라고 봐요. 네. 여당에서 저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요구를 해야 돼요. 네. 자, 김 소장님은?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 정도 쭉 상황을 지켜보고 상황을 정리하기에 한마디 한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었다라고 보고요. 유승민 의원도 오죽 답답하면 저런 얘기 좀 여당 내에서 하고 있겠습니까? 얘기는 결론은 결국은 대통령이 보면 간단하거든요. 바이든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내 말을 믿어달라. 하지만 앞에는 EXX라고 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 까지 문장이 이어졌으면 대부분의 국민은 그 정도에 수긍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게 뭐 날리면 이제 바이든이 따지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앞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뒤에는 바이든이 아닌 건 확실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EXX가 아니고 이 사람이었다라고 나오는 이 용비어천갈 읊는 의원들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실감과 실망감도 좀 같이 고려를 해야겠죠. 그 리걸 마인드 좋게 말하면 리걸 마인드고 점점 약간 비꼬는 식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너무 리걸 마인드가 강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법정에서는 이게 확증이 안 됩니다. 이게 뭐 새끼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바이든인지 아닌지 확증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예. 라고 한다 무죄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런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태도가 그렇죠. 태도가 딱 그런 거. 이거는 법정에서라면 이건 확증이 안 된다. 약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텨도 된다. 밀어붙이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치의 영역은 그게 아니거든요. 법정에서 유무죄 받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고 국민들이 납득해야 하는 문제란 말이죠. 그걸 좀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김수인 평론가님 평론에 동의하십니까? 유의미한 분석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일단 일이 커지고 있는 거는 이제 이게 의도적인 조작이냐. 이렇게 좀 문제가 번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외교 참사라는 워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더 이상 외교 참사 뭐 이다 아니다를 넘어선 이제 국내 언론에 관련한 문제로 넘어온 것이 아닌가. 조작이라는 주장이 나온 이상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외교 참사다 이렇게 프레임 걸니까 저쪽에서는 조작이다 이렇게 프레임 거는 거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프레임 다 제가 볼 땐 잘못됐다라는 거죠. 유승민 전 의원 이제 슬슬 목소리를 내쉬면서 또 언론 인터뷰 적극적으로 하실 것 같다가 또 안 하시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유승민 전 의원의 지금 판단은 뭘까요 지금? 일단 뭐 본인은 할 얘기를 하겠다는 것인 것 같고 현재 예. 처지가 뭐 특별하게 어떤 뭐 의원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당장에 뭐 쉽게 얘기해서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면들이 또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예상됐던 게 지난 국민의힘 경선 때 가장 각을 세웠던 경쟁 주자는 오히려 홍준표 당시 후보보다는 유승민 후보가 더 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당시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후보와의 그렇죠. 경쟁이 가장 격렬했다. 네, 그러면 이제 1대1 토론 당시에 좀 그런 그렇죠. 면이 있었죠. 이거 이제 뭐 오해하시면 이제 그때 뒤끝이 남아서 저러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그만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닌가 포지션 상으로도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 분명히 이제 여권 내 비조류에서 좀 확실한 색깔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차기 당대표 선거에 나오시겠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나오시더라도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분이 이제 빛을 발하는 건 뭐냐면 완전히 망가지는 거거든요. 저당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이 체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게 너무나 분명해졌을 때 대안을 찾을 때 그때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예.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 싶어요. 예, 단수환호님이 유승민 전 의원 재발 섭외해서 한판 승부에서 인터뷰해달라 말씀하셨는데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인터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갈까 싶다가도 그래 좀 더 나를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하루에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것이기 때문에 역사가 그렇죠. 부를 때까지 지금 배신자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 지지층 중에서 비토의 감정이 너무 심해요. 근데 그걸 이기려면 도저히 기존 세력까지는 안 된다는 게 너무나 그들에게조차도 분명해질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유승민 전 의원 좀 딜레마가 있는데 예. 한국갤럽에서 한 2주 전쯤에 각 정치인들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잠깐 예.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보수 중도 진보에서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 진영에서 멀어질수록 호감도가 올라갔던 정치인이거든요. 거의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그렇군요. 그 조사 대상 중에서 그런 부분도 좀 딜레마로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유승민 전 의원께서는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한파승부는 늘 열려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민생 얘기해보죠. 최근 증시와 환율, 비상한 관심 쏠리고 있는데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은 불안 심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국전력이 10월부터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월 2,000원 넘게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이미 책정이 돼 있던 올해 기준의 연료비 잔여 인상분에다가 이번에 또 특별히 조정한 것을 포함한 것인데요. 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이 내는 요금제는 주택용보다 두 배 넘게 올렸습니다.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물가가 고공행진인데다가 에너지 수요 이것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정부가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예. 한국전력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대한 그 우려도 인상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산업부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 요금은 월 5,400원씩 인상이 될 예정이고요. 산업부는 천연가스의 수입 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서 요금은 소폭만 인상이 되어 왔고 이러한 이제 수입 대비해서 이제 요금으로 회수가 되지 않은 미수금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 것들이 급증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우아님은 내일 모레부터 가스 전기료 올라서 참 내려도 오를 판에 큰일 났다. 1014님도 먹고 살기 힘들고 죽겠는데 정말 민생 챙겨달라라는 말씀 주고 계시네요. 정치권이 빨리 응답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한 염려가 높아지면서 이제 경제 사령탑도 여기다 응답을 해야 되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제 위기 재현될 거는 아직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군요. 네, 아시아개발은행 ADB 연차총회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해서 이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예. 본인이 이제 국제기구라든지 미국, 일본 이쪽의 경제 관계자를 만나 보니까 한국은 위기 가능성은 없다는 인식이 많았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위기 재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이유를 추 부총리가 들었는데요. 예. 엄청난 외환 보유고 그리고 경상 수지도 큰 틀에서 괜찮다. 미국 금리 인상도 장기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정상적인 수준의 조절이 일어난다. 이런 이유로 경제 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어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도 비슷한 맥락에 어떤 금융위기 정도는 아니고 어떤 우리 경제가 아직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경제위기 정도 아니다라는 말을 한 부분이 있긴 한데 자 추경호 부총리의 이 발언 어떻게 판단하세요? 김 소장님. 저는 이 위기 상황에서 도적대가 창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가 이 소위 말하는 혁신계획안을 그 각 부처별로 각 공기업별로 발표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 내용을 국회에다가 절대 보고해서는 안 된다라고 노트를 달아놓고 이게 국회법 위반이거든요. 법 위반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한전이 특히 문제예요. 한전이 지금 최대 적자가 나니까 당장 YTN 지분을 21.3%를 한전 KTN이 KDN이 갖고 있는데 팔 생각 없다라고 했는데 산업부에서 그거 손해났는데 당장 팔아야지 왜 그러냐라고 부대 의견 내갖고 강제로 팔게 지금 만들었죠. 그리고 한전이 갖고 있는 수색 변전소 같은 경우는 땅값만 1,300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매매 예정가를 81억에 내놓고 있는데 뭐 이게 조정은 되겠지만 지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하라고 하면서 이 재산을 다 누가 걷어가는지 예전 같은 경우에 보면 한국석유공사 건물 1,800억짜리 팔라고 종용해서 누가 샀나 봤더니 기재부 관료들이 만들어 놓은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한전 한국 이 석유공사에 다시 돼 임대를 줘서 임대를 챙기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예. 이 도적대들을 꼭 잡아야 되겠습니다. 민영화를 가지고 장난을 좀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진작하네. 이런 상황에서. 40초. 저는 그런 식의 정치적인 레토릭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일단은 이제 경제 위기는 좀 아닌 것 같고 다만 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다가 그다음에 금리 인상 기조가 있고 근데 영원히 가지는 않겠죠. 예. 코로나 후유증 이런 것들 지금 위기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뎌야 돼. 견딜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사회적 최빈층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예, 어떤 사회적 보호 장치가 더 필요하다라는 예.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김성애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있는 정책에서 특히나 환율 문제 예 말씀을 하라고 갑자기 끝내라고 하시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착각해서. 자,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